레고 던전 앤 드래곤 미니 피규어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만의 특징과 개성을 잘 살려주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2023년 던전 앤 드래곤 영화에 등장했었던 아라코크라와 위험한 언데드 마법을 사용하는 붉은 마법사 리치, 뱀파이어이자 바로비아 계곡의 어둠 군주인 슈트라우드 폰자로비치, 강력한 사이오닉 능력으로 적의 뇌를 추출하는 마인드 플레이터, 강령술의 대가이자 대요정이면서 주로 타샤라고 이름 불려지는 이그일브, 던전 앤 드래곤의 상징과 같은 황금의 드래곤본 팔라딘, 치길의 수수께끼, 통치자이자 강력한 힘을 가진 고통의 여인, 작고 상냥하면서 새로운 것을 탐험하기 좋아하는 하플링 음유시인, 마인드 플레이터에 의해 오랜 노예 생활을 거친 기념키, 머리에 큰 뿔을 가진 지옥불 혈통의 티플링 소서러, 400살 이상까지 살수 있는 짧고 뚱뚱한 드워프, 자연의 힘을 사용하는 하플링 드루이드까지 이번 시리즈에서 각각의 캐릭터 특성을 너무나도 잘 살려주었는데요. 현재 레고 공식 사이트에서 선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품 발송은 10월 1일부터 순차 발송이 된다고 하네요. 10월에 제품이 출시되는 대로 리뷰와 함께 돌아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